풀체인지 소렌토, 성능은 업그레이드, 신뢰는 다운그레이드? 기아 자동차의 올해 첫 신차, 신형 소렌토가 출격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출시 전 사전 계약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전 계약 중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기아차의 향후 대처와 행복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아차의 이 소렌토는 흥행이 예고된 효자 모델이죠. 완전 변경 모델 사전 계약 개시 후 하루 만에 18,941대를 기록하는 기여금을 토했습니다. 기아차 역사상 처음 있는 신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계약 중단이 이 신형에 대한 호재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사전 인기의 비결로는요, 풀체인지 모델에 걸맞는 이 내외장의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꼽히는데요. 정제된 강렬함이란 새로운 컨셉을 바탕으로 완전한 탈바꿈을 이뤘죠. 전면부에는 이 최신 기아차에 적용되는 K5에도 있었던 이 타이거 노즐 그릴이 들어갑니다. 그릴이 좌우 헤드램프와 연결되어서 보다 확장된 인상을 주죠. 측면부는 캐릭터 라인부터 변화했는데요. 후드의 끝부터 리어램프까지 이어진 롬후드 스타일의 라인이 적용됐죠. C필러 부분에는 독특한 형상의 크롬 장식이 덧붙여져서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 혁신을 드러냅니다. 세로형 테일램프가 좌우로 배치돼서 눈길을 딱 끄는 후면부도 한번 보시죠. 마치 북미에서 흥행 중인 텔루라이드를 떠올리게 하죠. 특히 이번 신형에는요, 차명 레터링 엠블럼도 이전보다 확장이 됐습니다. 각각 떨어진 글자들의 이 형상도 꼭 텔루라이드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내장도 직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싹 바꿨습니다. 일단 12.3인치 계기판에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삽입됐고요. 기존 부츠 타입의 변속기는 다이얼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현행 소렌토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큰 변화네요. 자, 여기에 감성적인 디테일도 추가를 했는데요. 실내 무드 등에는 입체적인 패턴이 적용돼서 눈길을 끌고요. 송풍구는 마치 스파이더맨의 몸에 새겨진 거미줄처럼 일종의 영웅적인 느낌을 주는 독특한 모양새입니다. 첨단 사양도 역시 대거 적용됐는데요. 차량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충돌 이후에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주는 시스템 최초로 적용됐고요. GV80에 적용됐던 제네시스 카페이처럼요. 제휴된 주유소나 주차장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쉽게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기아 페이도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엔진 라인업을 보다 다양화해서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려는 기아차의 포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엔진과 모터의 조합으로 효율을 높인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처음 등장을 해서 눈길을 확 사로잡았죠. 특히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사전 계약자의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으면서 진짜로 흥행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잡았어요. 물론 이 풀체인지 모델이니만큼 가격 인상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디젤 모델은 트림별로 이렇게 요 정도의 가격들을 예고를 했고요.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이 정도 선에서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라고 기아차에서 범위를 공개를 했죠. 이 가격 범위에서요, 가장 높은 트림을 기준으로 풀 옵션을 했을 때를 한번 따져봤어요. 디젤 5인승 풀 옵션을 했다고 보면요, 현행 소렌토에서 이 신형 소렌토가 한 475만 원가량 더 지불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통 풀체인지 차량들이 한 300만 원가량,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인상폭을 가지고 출시를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볼 때는 인상폭이 꽤 높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 일부 트림에서 또 옵션을 막 추가하다 보면 대형 SUV인 현대차 팰리세이드와도 가격이 뭐 비슷해지는 수준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 일부의 그 커뮤니티에서는요, 아, 이 팰리세이드를 살까요? 아니면 소렌토를 살까요?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아차가 사전 계약을 제시한 바로 다음 날인 21일, 돌연 신형 소렌토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사전 계약 중단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면에 놓이게 되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입장문에 따르면 이 신형 소렌토가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인증 기준에 미달한다는 거죠. 1000에서 1600cc 미만 엔진을 적용한 차량은요, 리터당 15.8km per 리터 이상 연비 효율이 있어야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해당하는 친환경 차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형 소렌토의 연비는 15.3km 퍼 리터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정부 인증 기준 대비했을 때 약 0.5km 퍼 리터 정도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요, 공개된 사전 계약 가격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수치로 보면요, 개별 소비세가 100만 원, 교육세가 30만 원, 또 부가세가 13만 원 정도로 총 143만 원에 달하는 혜택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이 결과에 대한 파장이 상당한데요. 다시 말해서 이 엔진과 모터를 같이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맞아요. 그런데 정작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이게 무슨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홍길동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기아차에 또 문의를 해보니 이 담당자의 실수다라는 답변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사전계약 중단권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이 국내 완성차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자동차에서 발생한 이 황당한 실수에 아마도 타격이 꽤나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잡았어요. 저는 이번 이 돌발 악재에 따른 이 후폭풍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신형 소렌토를 기다려왔던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토록 기다렸던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사실상 하이브리드라 할 수 없는 반쪽짜리 모델로 나온 셈이잖아요. 한참 기다려왔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실망감, 이건 사실 지금 어떤 보상이 오더라도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만족될 수 없는 실망감이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아 자동차에 대한 기업 이미지 손상도 타격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이 소렌토는요, 애초 기아 자동차에서 전체 RV 차량 중에서 계속 판매량 상위를 기록해온 베스트셀링카 차량입니다. 이 6년 만에 베스트셀링카를 국내에 딱 시판을 앞두고 결국은 준비 부족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죠. 기아 자동차의 작년 한 해 매출이요, 약 58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작년 한 해 이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예요. 뭐랄까 이 단순히 정말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하기에는요, 사실상 좀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입니다. 결국 이 출시 모델을 대상으로 철저한 크로스 체크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이동할 가능성도 큽니다. 자, 중형 SUV 신형 소렌토의 동급 경쟁 모델로는요, 산타페가 꼽히죠. 이 신형 산타페 페이스 리프트 버전이요, 당장 올해 5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4세대 데뷔한 이후에 2년 만에 돌아오는 부분 변경 차량이에요. 이 보통 현대기아차가 딱 이 출시 일자를 두고 먼저 출시된 차량이 가진 상품성을 동급 경쟁 모델이 다 가져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서로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형 산타페가 나오면 신형 소렌토가 지금 먼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던 웬만한 상품성에 버금가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이 동일 선상에서 두 차량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을 테니까요. 고로 차라리 지금 이렇게 실망한 소렌토를 살 바에는 차라리 신형 산타페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소렌토가요, 사실상 첫 데뷔 무대로 제네바 모터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어요. 이 국내가 아닌 스위스 제네바, 유럽 시장에서 첫 차량을 딱 공개를 한다라는 건 글로벌 판매 전략도 그만큼 고려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물론 이 하이브리드로 인한 계약 중단 사태가 당장은 국내에만 한정된 결과긴 하지만요, 모터쇼에서의 첫 차량 공개를 앞두고 벌어진 악재라는 점에서 뭔가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 보여요. 당장 지금 글로벌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진
이 사태부터 좀 잘 다지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숙명을 떠안게 된 거죠. 당장 신형 소렌토를 세상에 내놓기 전부터 이 성능은 업그레이드 시켰지만 신뢰는 다운그레이드 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기아 자동차. 신형 소렌토에 대한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가운데 아마도 이 소렌토가 가진 그만의 차별점이 유일하게 남은 보루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신형 소렌토에는요, 현대기아차 SUV 최초로 신규 플랫폼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죠. 플랫폼이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레이아웃 자체를 아예 새로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풀체인지 차량만이 갖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장도 10mm가 늘어나고 이 휠베이스도 35mm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실내 공간이 상당히 여유로워졌다라는 것을 현재 내세우고 있죠. 공간성이 향상되면서 이 대형 SUV에만 적용됐던 2열 독립 시트 역시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밀리카로 이 중형 SUV를 활용하고 싶은 소비자분들께는 역시 신형 소렌토가 최선의 이 선택지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잡았어요. 자, 이 완전 변경 소렌토의 획기적인 차체 모습은 실물을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출시를 앞두고 좀 곡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신형 소렌토지만요, 저희 통통테크 신형 소렌토 실물이 또 공개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또 빠르게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누르고 기다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면서 신차 소식 계속해서 업데이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신형 소렌토가 과연 이번 돌발 악재를 딛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발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안녕!